순행의 하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정말 저도 인강을 시작하고 몇년 만에 확실의 순서삽입편을 스튜디오 버전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매년 이 확실의 순서삽입편 같은 경우 그리고 확실의 빈칸편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 강의가 없냐라는 문의가 많았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 스케줄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현장 버전으로만 올렸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스튜디오 버전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이 순서삽입편을 스튜디오 버전으로도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식의 수업이 진행되는지는 보여드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서 강좌에 대한 설명 같은 걸 막바지에 하기 전에 일단 수업부터 먼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순서삽입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아이디어들에 대한 개념 정리니까요. 책 앞쪽에 보면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일단 그냥 여러분들 백지 같은 거 하나 꺼내서 필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기본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삽입 파트를요, 간접적인 쓰기 영역이라고 불러요. 간접적인 쓰기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평가원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제 수업 중에 평가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들의 출처는 평가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학습 안내서입니다. 그 2012년을 마지막으로 평가원은 더 이상 외부에 자신들의 문제 출제 방식을 공개를 하진 않고 있어요. 그걸 출제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사 생활하던 초창기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출제 가이드라는 게 평가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공개가 됐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걸 공개를 안 합니다. 대신 수험생들을 위해서, 매년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각각의 유형들을, 각각의 영역들에 어떤 대비를 해서 시험을 쳐야 될지에 대한 안내를 좀 해줘요. 그래서 영어 영역도 듣기부터 시작해서 45번 문제까지 각각 어떻게 대비하면 베스트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는데, 그중에 35번의 무관한 문장 고르기부터 40번 요약문 완성까지를 간접적인 쓰기 영역이라고 평가원이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이 쓰기 영역이에요. 애초에 여러분들의 독해 영역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이 영역을 볼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는 독해력을 묻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 독해의 핵심은 글의 주제를 얼마나 빠르게 포착하고 필자가 쓴 얘기를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느냐 있잖아요. 글을 쓰는 능력은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독해력과 작문 실력이 비례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은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아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독해력이 좋다라고 해서 반드시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역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독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좀 별개의 영역이거든. 그래서 이 영역이 요구하는 능력치를 여러분들이 좀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역과 관련한 개념 정리부터 할 건데, 일단 글을 잘 쓰려면요, 내용 배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배치는 그냥 일반적으로 글의 주제를 이런 식으로 배치해야 좋은 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요, 그냥 이런 얘기예요. 아, 같은 색의 문장끼리 연결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아요. 제가 문장 하나 던져드릴게요. 사과는 맛있다. 사과는 맛있다. 자, 지금부터 보기를 3개를 드릴 겁니다. 1, 2, 3번 중에 네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이야. 다시요. 네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사과는 맛있다 다음에 연결되기 적합한 문장을 골라봐. PD님이 한번 해봐 주세요. 현장에 지금 학생들이 없으니까. 사과는 맛있다. 1.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2. 사과에는 독성이 있어. 3. 사과는 몸에도 좋아. PD님 뭐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3번이요. 그렇죠. 여러분 딱 듣는 순간 1번은 당연히 날렸을 거예요. 애초에 소재가 너무 안 맞아. 아니, 사과는 맛있다랑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랑 뭔 상관이야. 이거 연결하는 사람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진 않아. 네가 글 쓰는 사람 입장이라도 그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2번 사과에 독성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약간 망설였어. 어쨌든 소재는 같거든. 1번보다 나은 것 같아. 근데 3번을 듣는 순간, 사과는 몸에도 좋다를 딱 듣는 순간 무조건 3번이야라고 확정을 지었을 거야. 뭐 때문에? 색깔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과는 맛있다는 상식적으로 봐도 긍정적인 내용의 언급인데, 사과에 독성이 있다는 건 긍정적인 언급은 아니란 말이야. 소재는 같지만 문장의 색깔이 달라서 어색해. 다만, 사과는 맛있어서 뒤에 사과는 몸에도 좋다가 되면 같은 색깔, 긍정적인 색깔에 대한 연결로 너무 적합하단 말이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요번 시간에 배울 순서, 다음 시간에 배울 문장, 다음번에 배워야 될 문장 삽입 문제까지도 연결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잘 보세요. 자, 순서입니다. 색깔만 보고 적합하게 순서를 배치 한번 해보세요. A가요, 흰색에서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났어요. B가요, 빨강으로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났어요. C가요, 빨강으로 시작해서 빨강으로 끝났어요. 자, B님, 순서 배치 한번 해볼까요? 색깔만 보고. 정답 뭐예요? 그렇죠. 빨강 다음에 B 연결되고 A가 연결되는 정답은 C, B, A가 되겠네요. 깔끔. 이렇게 연결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요게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는 패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문장 삽입 얘기 한번 해볼까요? 똑같아요. 자, 네모 박스 안에 어떤 문장이 있는데, 노란색 내용의 문장입니다. 자, 제가 1, 2, 3, 4, 5번이라고 적어 놓고, 문장의 색깔만 배치를 해볼 테니까, 해당 문장이 몇 번에 들어가야 될지만 판단 한번 해보세요.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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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에서 노랑, 노랑. 피니, 이거 몇 번에 들어가면 될까요? 4번에 넣어버리면 노란색으로 끝났는데 흰색 나와요. 연결되나요? 몇번 돼야 되나요? 5번 돼야 되죠. 그러니까 노랑으로 끝난 데서 똑같이 노랑으로 이어지고, 노랑으로 끝난 데서 노랑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겁니다. 이게 내용 매체예요. 어떤 유형의 순서 삽입 문제에서. 그러니까 같은 색깔의 문장끼리 연결한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세요. 순서 문제에서 제일 큰 원칙은 네가 글 쓰는 사람 입장이면 어떻게 할래거든. 네가 글 쓰는 사람이라면 이 색깔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고. 상식적인 상황에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내용만 배치 잘 한다고 글이 깔끔하게 연결되느냐? 그렇진 않죠. 영어에서는, 특히나 영어로 되어 있는 글에서는 뭐도 또 필요하냐면 기능어라는 것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 배치의 능력은 사실은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하든 간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면 지금 우리 수능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건 수능 영어식 글쓰기란 말이야. 영어만의 그 특유의 뭔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능어인데 그 기능어라는 게 뭐냐?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대명사 지시어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 it, this, that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게 뭐냐면요. 수일치를 철저히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수일치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건 뭐냐? 자, 이런 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 앞에 소년 한 명이 가고 있어요. 그들은, 피디님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쓸 리가 없죠. 소년은 한 명인데 어떻게 그들이라고 쓰냐고요. 한 명이면 그는 이라고 단수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영어에서도 똑같아요. 앞에 대상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복수 취급, 한명 있을 때는 단수 취급. 그리고요, 대명사와 지시어는 무조건 지칭 대상이 명백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칭 대상이 명백해야 된다고요. 이게 뭔 쌉소리야? 들어보세요. 어느 날 조정식과 강민철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는 매운 걸못 먹어요. 피디님,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그에 해당할 만한 인물이 두 명이나 나왔거든요. 조정식 아니면 강민철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글을 이따위로 쓰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쓰겠으면, 쓰는 사람 입장에는 이렇게 쓰겠냐고요. 안 하잖아요. 수능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명사는 지칭 대상이 명백할 때만 쓰여요. 두 가지 원칙. 그럼 이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사항 첫 번째. 뭐냐면, it과 this와 that은, 물론 앞에 있는 단수 명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만, 앞 문장 전체를 대신 할수 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 앞 문장 전체를 대신 한다가 아니라 앞 문장 전체를 대신 할수 있다고. 우리말로도 그렇게 쓰거든. 잘 봐봐. 야, 내가 조정식 현강 듣는데 말이야. 조정식 생각보다 사람이 괜찮던데? 자, 네 친구가 답변을 합니다. 그거 진짜? 여기서 그게 뭐예요?
조정식이 생각보다 사람이 괜찮던데라는 앞문장 전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it, 그것, this, 이것, that, 저것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얘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대신할 수 있으니 this의 복수형인 these는 앞에 있는 여러 문장 들을 대신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패턴 잘 봐놓으세요. 더우즈입니다. 물론 더우즈라는 말 자체가 앞에 있는 여러 복수의 명사를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도우즈 뒤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 다시 도우즈 뒤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 요럴 때 도우즈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 혹은 경우에 따라서 뭐만 것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명사가 아닌 거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대명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아예 일종의 명사처럼 사람들의 의미 혹은 뭐만 것들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쓰는 문장은 어떤 지문의 첫 문장이었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지문의 첫 문장이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In his book, 그의 책 속에서 스마트 그 사람 이름이요. 스마트는 said, 말했다. 자, 어떤 책의 첫 문장이라고 써봅시다. 그의 책 속에서 스마트는 말했다. 피디님,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스마트겠죠. 이럴 수 있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명사라고 얘기하면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하, 뒤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뒤에 나오는 명사 어디까지를 대신하느냐? 같은 문장 내에 뒤에 나오는 후수라는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주어 it쓰고 진주어 to나 that쓰는 게 뒤에 나오는 명사를 앞에서 대신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런 문장 한번 써볼까요? 조정식 실물로 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He is not that short. 물론 저는 이제 키가 작은 게 맞습니다만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He's not that short. 그렇게 작진 않던데? He's that 뭐예요? 그냥 강조 역할이죠. 그러니까 that이라는 말이 이것저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한 강조의 역할로도 쓰일 수 있어요. 우리말로도 그렇게라는 표현 써요. 요새 그렇게 높진 않은데. It is not that hot. Not that hot. It's not that short. 알아두시라고. 대명사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 다시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지를 놓치지만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간접 쓰기 영역, 즉 순서와 삽입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들 중에 대명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능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소위에게는 접속 부사라는 게 있어요. 종류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나 막 되게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부사 중에 첫 번째 역접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어. 역접.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거 얘기하냐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ever 그러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얘들은 무조건 내용을 전환해야 돼요. 저한테 글읽기 수업 혹은 이제 빈칸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를 보면요. However이나 Nevertheless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글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기출들을 보면요. 근데 우리가 푸는 순서 삽입 영역에서만큼은 역접 나오면 무조건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잠시만요. 내가 글의 흐름을 반대로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내용을 바꾸기만 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녀를 사랑해. 그러나 나는 그녀의, 그런 태도는 싫어. 이건 내용을 반대로 뒤집은 거 맞아요. 사랑하지만 싫은 점도 있다. 근데 이거 있죠. 나는 그녀를 사랑해. 그러나 나는 다른 여자도 사랑해. 괜히 어색한가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소재를 추가했던 것뿐이죠. 이런 식으로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라고요. 됐죠?
근데 내용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동일성의 기반을 두고 가야 돼요.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생각해 봐. 야. 동일성 개반은 뭐야? 미안해. 동일성 기반을 두고. 내가 요새 그 뭐지? 이디야 아샤추에 빠져가지고 스튜디오 올 때마다 이제 이디야 아샤추이가 하나씩 마시거든요. 그럼 문장 하나 얘기해 봅시다. 아샤추는 이디야 커피가 제일 맛있어. 아, 제 주관입니다. 메가커피 혹은 다른 아샤추를 판매하는 여러 그 브랜드 관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제 주관입니다. 아샤추는 이디야가 최고야. 그러나 여름은 더워. 피디님 이거 괜찮나요? 말도 안 되죠. 왜요? 분명히 내용 전환했는데요. 아니, 동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샤추는 이디야가 최고야.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디야와 관련한 얘기를 하든가 아샤추와 관련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나 메가커피 것도 맛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여름 얘기를 왜 하냐고. 동일성에 기반을 두고 내용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조의 접속 부사거든요.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대조의 접속 부사. 종류부터 얘기해 볼까? 뭐. To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아니면 instead. 대신에. 이런 것들 전부 다 대조의 접속 부사거든. 얘는 봐봐. 첫 번째, 이런 기능으로 쓸수 있다. 앞뒤를 단순하게 말 그대로 대조해 주는 거야. 그렇게 쓸수 있지. 앞뒤를 단순하게 대조해서 쓸수 있다니까. 그렇죠? 앞뒤를 단순하게 대조해서 쓸수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남학생들은 수리 과목에, 수학 과목에 뛰어난 편이에요. 대조적으로 여학생들은 어학 과목에 뛰어난 편이에요. 남학생들은 수리 과목에 뛰어나요. 대신 여학생들은 어학 과목에 뛰어나요. 서로 대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겠죠.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잘 들어봐. 조정식은 수업 중에 멀쩡한 드립을 치지 않아. 대신 혹은 대조적으로 이상한 드립은 많이 쳐. 근데 PD님 잠깐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조정식은 수업 중에 멀쩡한 드립 안 친대요. 대신 이상한 드립 많이 친대요. 두개 내용이 사실상 어때요? 같죠? 네, 멀쩡한 드립 잘안 치는 거나 이상한 드립만 많이 치는 거나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앞 문장을 연결할 때는요, 앞뒤 문장을 연결할 때는요, 규칙이 있습니다. 조정식은 수업 중에 멀쩡한 드립을 잘 치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이 앞에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잠시만요. 요때, 이 대조의 접속 부사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친구가 rather이에요. 오히려의 뜻이죠. 그러니까 rather는 언제 쓴다? 앞뒤 문장을 같은 말로 연결하는데 앞문장이 부정문일 때. 조정식은 수업 중에 멀쩡한 드립을 치지 않는다. 부정문 다음에 오히려 이상한 드립을 많이 친다. 가능하다고요. 참고로, rather는 앞뒤를 단순 대조하는 역할로는 쓰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볼까? 남학생들은 수학 영역에 뛰어나다. 오히려 여학생들은 국어 영역에 뛰어나다. 이런 말 이상한 거 알겠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요거 잘 알아두세요. 얘는 요 최근에 기출에 안 나온 지좀 오래되긴 했는데 절대평가 들어오고도 많이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무조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라는 의미의 접속 부사예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similarly. Likewise. 의미 전부 다 뭐라고요? 마찬가지로. 입니다. In the same way. By the same token. 자,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로니까, 피디님, 마찬가지로니까, 앞뒤 내용이 뒤집혀서 역접으로 가야 될까요? 부드럽게 연결되는 순접이어야 될까요? 순접이어야 되겠죠. 자, 근데 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절대로 얘는 앞뒤가 동일한 내용이어서는 안 돼요. 당연한 얘기거든.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볼게. 봐봐. 강민철은 잘생겼어. 다음 문장. 그래.
그 정도면 진짜 미남이야.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강민철은 잘생겼어. 그 정도면 진짜 미남이야. 같은 말이잖아. 영어 문장도 그렇고 우리말 문장도 그렇고 사실상 단어만 바꿔서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정확하게 같은 말로 연결하는 건 너무나 괜찮다니까요. 피디님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근데 방금 전에 했던 문장을 연결할 때 마찬가지로 넣어볼게요. 강민철은 잘생겼어. 마찬가지로 그 정도면 미남이야. 피디님 이거 되나요? 되게 이상하죠. 앞뒤가 같은 내용이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어때야 되냐면 앞뒤가 그냥 유사성이 있는 것 정도만 가능해요. 예를 들면 강민철은 잘생겼어. 마찬가지로 뭐 얘기할게요. 백이범 선생님도 미남이죠. 이건 괜찮죠. 둘다 미남이라는 유사성이 있으니까요. 자, 지금 뭐 설명하는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순서 삽입과 같은 간접적인 쓰기 영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보기 위한 기능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 기능어, 이제 기타 기능어입니다. 기타 기능어.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서치 같은 애들요. 그러한. 뭔지 알지, 그치? 뭐, re. 다시 뭐뭐 하는 거. again. 뭐, another.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자주 나오는 거. 놀 동사 주어. 얘들 보면 전부 다 알겠지만 앞 내용이 어떤 건지 추측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를 들어, search a boy라고 얘기하면 앞에 어떤 소년이 나왔어야 나오죠. retry, 재시도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앞쪽에 시도를 했었어야죠. another method, 또 다른 방법이라고 얘기하려면 앞쪽에 방법 하나가 나와야 된다니까? 놀 동사 주어는 부정문 다음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아, 전부 다 얘들은요. 앞 문장의 내용이나 혹은 구조가 추측 가능한 패턴일 때 나와요.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서치인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 보이를 썼어. 피디님. 앞에 어 보이가 나왔는데 these boys, 이 소년들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문장이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틀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명 카메라 옮기지 말아 주세요. 대명사나 지시어는 수의 일치를 철저히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 보이 다음에 서치 보이스라고 쓰면 어떨까요? 그러한 소년들. 얘는 맞아요. 이거 기출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아하, 서치는 수일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야. 여기서 한 소년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한 명의 소년을 얘기하는 건데, 서치 보이스는 그 소년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소년들을 대표해서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치 보이스가 가능해요. 이런 거잘 봐놓으시라고. 자, 이렇게 내용과 기능어를 고려해서 우리는 순서와 문장 삽입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활용해서 순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 풀이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순서와 삽입 전체에서 사용되는 거고, 이제 순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됐죠?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되게 중요한 태도가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자, 배탈이 있어요. A라고 할게요. B요. 상한 음식이요.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 C요. 병원이요. 피디님, 요거 순서 한번 정해보실래요? B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배탈, 그 다음에 상한 음식, 요렇게. 그쵸? 상한 음식 먹어서 배탈 나서 이제 병원 간 거예요. 그래요.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보통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후 관계, 인과관계로 문장을 생각하는 걸 되게 쉬워하거든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가는 거야. 문법적으로 하자 없어, 논리적으로도 하자 없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잘 들어봐.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상한 음식 때문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ACB, PD님 문제 있나요? 이것도 괜찮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병원 가서 상한 음식을 병원 밥으로 먹고 배탈 났어. CBA. 다소 웃긴 얘기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 있나요? 없죠. 이게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순서 찾기 문제를 풀때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머릿속에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 찾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충고. 빅픽처 그리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문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배탈, 상한 음식, 배탈, 병원 전체를 하나의 빅픽처로 자꾸 그리니까 문제 풀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순서삽입 문제를 잘 풀었는데 고3 되니까 순서삽입이 갑자기 틀리기 시작해요라고 하는 애들이 가장 많이 보여주는 특징이거든요. 빅픽처 그리는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항상 하셔야 될게 뭐냐면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것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지문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라서 아, 이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경우들이 꽤 많거든. 그렇게 애매하면 남겨두세요. 아무리 봐도 절대 처음이 아닌 것만 지우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나하나 직접 가봅시다. 1번 지문이거든? 아니, 여러분들 안 풀어도 돼. 나랑 같이 갈 거야. 봐. 노테이션. 악보를 쓰는 거야. 악보는 실질적인 방법 그 이상입니다. Expanding repertory of music. 음악의 확장된 레퍼토리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 그 이상이에요.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위튼 노우츠는 맥락상 제시문에 등장한 악보예요. 근데 제시문에서는 악보를 뭐라고, 악보 쓰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뭔가 실용적인 방법 이상의 뭔가래. 그러면 여기서는 악보 쓰기가 실용적인 방법 이상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악보 쓰기는 실용적인 방법 이상으로 아예 즉흥 연주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어. 피님, 이거 무조건 아니다라는 느낌 드나요? 잘 모르겠죠. 내버려 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 소리야 싶으면 내버려 두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태도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에이, 그래도 설마. A가 처음이겠어? 얘기해 줄게.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6번 문제 정답 ACB였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절대 처음이 아니라는 뜻. 애매하면. B파트 한번 가볼까요? It. 가리키는 건 뭘까요? 악보겠죠. 악보 쓰기? 악보 쓰기는 체인지 바꿨어요. 예술의 속성 그 자체를 바꿨어요. 그래, 그냥 단순하게 실용적인 방법 이상으로 예술의 속성 자체를 바꿨어. 나쁘지 않네? 통과. 근데 여기서 그거 하지 마. 둘 중에 뭐가 더 맞을까? 이걸 고민하면 자꾸 이제 상한 음식 배탈 그렇게 이상한 빅픽처로 그린다니까. 내버려 두라고. 둘다 괜찮아. C는요? C를 보시면 별다른 기능은 없지만 내용상으로. 전 세계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청각적이래요. 아니, 피디님, 음악이 청각적인 거랑 악보 쓰기랑 뭔 상관임? 아무 상관 없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내용상 연결 안 돼요. 탈락이에요. 네가 글 쓰는 사람 입장이라도 이렇게 쓰진 않을 거라니까? 쓰는 절대 처음이 아니야. 이렇게만 하시라고. 아니, 그럼 강사야. A가 맞을지 B가 맞을지 복수 정답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하시면 돼. 다시 말씀드릴게요.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하시면 된다고. 자, 예를 들어서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서 문제를 풀때 제일 편한 방식이 이거죠. A, B, C 세 덩어리 나왔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A는 처음이 아니고 B는 처음이 아니야. 그래서 C가 제일 먼저인 걸로 확정. 그래서 이제 C 다음에 연결해 보니까 이 다음에 A는 연결이 가능한데 B는 절대 연결이 안 되더라 이거야. 이 경우는 너무 쉽죠. 정답 C, A, B 확정 끝. 너무 쉽게 풀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는 제일 좋은 케이스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죠. 지금 문제를 푸는 것처럼 어머나
A 나쁘지 않고 B 좋고 C는 처음이 아니야. 근데 이 상황에서 니들이 하는 제일 뻘짓이 이거라니까. A는 작은 세모, B는 큰 세모. 왠지 B가 먼저인 것 같아. 이렇게 정해놓고 문제를 푸니까 틀리는 거라고. 애매하면 둘다 남겨둬. 항상 누구부터?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해. 지금 제일 확실한 친구 누구예요? C요. 어떤 점이? 절대 처음이 아니라는 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거겠네? A, C가 맞는지, B, C가 맞는지 직접 비교. 내말뭔 말인지 납득이 되죠? 그딱 보니까, 어머나, B, C는 안 되고 A, C밖에 안 되더라. 그럼 이제 A, C 둘이 붙어 다니는 게 확실하니까 B를 제일 앞에 넣어서 정답이 빠크가 될지, 제일 뒤로 보내서 아시바가 될지 판단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봐봐. A, B, C 나왔어. 죽었다 깨어나도 A, B는 처음이 아니라서 이제 C가 제일 먼저인 걸로 정했다고 치자. 근데 이 다음에 A를 연결해도 나쁘지 않고 B를 연결하긴 또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할래? 아이, 그래도 B가 더 좋은 게 C, B야. 하지 말라니까. 항상 뭐부터? 확실한 것의 순서. 지금 제일 확실한 게 누구죠, PD님? 얘 무조건 처음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뭐 고민하시냐면, 아, C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제일 앞이니까. 그냥 A, B를 직접 연결해야 될지, B, A를 연결해야 될지 고민해서 정답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A, B가 맞다면 정답은 캡이 될 거고, B, A가 맞다면 정답은 C, 바가 되겠죠. 이게 나라고요. 그러니까 순서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고민되는 순간 이거 두 개밖에 없다니까? 첫 순서가 둘 중에 뭘지 고민이에요. 첫 순서는 정했는데, 그 다음에 둘 중에 뭘지가 고민이에요. 이게 나라고. 꼭 이상한 시나리오를 꾸려가지고 저한테 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둘다될것 같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원의 학습 안내서를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별 의미도 없는 말인데 싶은 말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순서 찾기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절대 한 가지 순서밖에 답이 될수 없도록 조지한다. 두 개다가 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풀려요. 이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보세요. 절대 처음이 아닌 거 지금 C 하나만 있죠. 이 앞에 음악이 청각적이다와 관련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15초 드려볼 테니까 음악이 청각적이다는 말이 A의 끝쪽인지 B의 끝쪽에 있는지 판단합니다. 시작. 이제 10초 지났어요. 너무 쉽게 나오죠.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네요. 음악은 크게 봤을 때 뭐예요? 오케이. 청각적인 전통으로 전달되네요. 음악은 청각적인 거네요. 확정. BC는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보면 알겠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청각이랑 뭔 상관이야? AC 확정이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때 AC는 확정이니까 우리는 B를 제일 앞으로 넣어서 빠끄를 만들지, 제일 뒤로 보내서 아씨바를 만들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 자. 지금부터 고민해봅니다. BAC가 맞는지 ACB가 맞는지. 자, 20초 시작. 네, 생각보다 시간에 여유가 너무 많죠. ACB 되나요? 안 되죠? 보시면 알겠지만 C의 끝쪽 가보면 많은 현대 팝 음악가들은 음악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팝 음악가들이 음악을 읽을 수 없는 것이 음악의 성격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면 뭔가를 쓴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디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못 읽는데 그걸 왜 써요, 음악을? 어떻게 써요? 말이 안 되죠. 탈락. 반면에 B에서 A로 연결돼 보면, 자, 색깔로 연결해 볼게요. 어머나,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으로 나온 게 뭐예요? 오케이. 즉흥 연주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B, A, C, 2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요거 문제 푸는 거잘 보세요. 보시면요. 기능어 없이, 기능어는 여기 이 단어에서 노테이션, 이거 말고 같은 색깔끼리 연결됐습니다. 잘 보세요. 흰색끼리. 실질적인 방식 그 이상. 예술 자체를 바꿈. 단점도 있음. 그 단점 뭐? 즉흥 연주 못하게 함. 청각적임, 청각적임. 흰, 흰, 빨, 빨, 노, 노. 같은 색깔끼리 연결된 거 알겠죠? 이게 지금 평가원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 출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다 보면 기능어도 충분히 활용하겠지만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같은 색깔끼리 연결되는 거를 패턴을 잘 보시는 게 평가원 문제를 푸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서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피디님, 요 글의 주제 뭐예요? 모르겠죠. 음악악보 나왔고. 순서 문제가 그래요. 이게 풀고 나면, 물론 독해력이 돼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풀면 너무 예쁘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문제가 풀리는 정말 신기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풀고 나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알바임?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간접쓰기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수업에서 그걸 배울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좀 채셨을 겁니다. 저는 두 가지식으로 문제 풀이법 설명드리고요. 이 패턴에 맞춰서 끝까지 기출 문제를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수업에서 교재가 다루는 문제의 범위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면, 2020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총 5개년이죠. 5년 동안에 6평, 9평 수능 평가원에서 냈던 문제와 사관학교 기출 문제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저는 항상 문제 풀이가 이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정한 문제에는 적용되는데 다른 문제는 적용되지 않는 풀이법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시험장에서 네 풀이법이 적용되는 문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풀이법 설명드리고 끝까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한 5년치 동안에 6구 수능 사관 다 해당된다는 거 보여주면 이제 먹힐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실전 문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자작한 문제를 4문항씩 순서 삽입 각각 두 문항에서 총네 문항씩 10세트로 총 40개의 자작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이 자작 문제는 작년 확실의 순서 삽입과 겹치는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한 14문제, 12문제인가 14문제인가 있어요. 나머지는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뭐, The Days You'll Day, Season 0, Season 1, Season 2, Season 1.5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조금 난이도가 높고 퀄리티가 좋은 문제들입니다. 확실의 시리즈에는 없던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자작 문제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복습북이 있어요. 이 복습북을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냐. 순서 삽입은 제가 뒤쪽 가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에 되게 많은 게 딸려 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은 문제풀이 강좌다 보니 제가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는 문장의 구조나 이런 것들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를 해석을 못해서 문제가 막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놔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문제풀이법도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린 거 그대로 복습북에 구현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강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스튜디오 버전 강의다 보니까 현장에 비해서는 한 강을 길게 못 가져간다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스팬도.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애들이 지친 거 보면 내가 드립도 치고 해서 깨워가는 거 알겠지만, 스튜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45분을 한 강으로 잡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0분 정도까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45에서 50분 정도를 한 강으로 잡고, 전체 16강으로 구성을 할 텐데, 제가 플러스 2강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이 플러스 2강은 실제로 단과로 강의를 구매하실 분들께는, 가격에 표현 안 하기 위해서 플러스 2강 보충 강의로 넣는 겁니다. 이거 사관 문제예요. 이 사관학교 문제가 사실 그 수능이랑 결이 닮아 있는 것들이 많아서 학습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수능 대비만 하는 학생들이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을 사관까지 보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 요거는 이제 보충 형식으로 강의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총 강좌 수는 16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관 2강은 제가 보충 영상식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됐죠? 강의의 완강은 제가 5월까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6평 전까지 조금 빠르게 끝내도록 할게요. 실제로 현장 버전 강의는 5월부터 시작을 해서 또 6월 달에 또한달 휴강을 하고 한 8월경이 되어서야 완강이 될 텐데, 온라인에서는 조금 빠르게 5월 말까지는 제가 완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보시면 알겠지만요, 모든 기출 문제에 적용되는, 그리고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에도 적용될 만한 무적의 방문론. 그러니까 잘 읽고 잘 푼다. 사실은 이게 특별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잘 읽고 잘 푼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 본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방법인데 이걸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강좌 설명에 확실해 이게 맞는 방법이야 라는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확실합니다. 수능 순서 삽입은요, 이 방식으로 풀면 틀릴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부터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정식의 문제풀이 강의가 다른지 본 강의에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본강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